네, 오늘의 정치데스크 큐시트 이렇게 6개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현수 기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다리에 힘이 빠졌다라는 발제랑 단독 기사가 있네요. 태극기 1호에 준 특별 메시지. 이현수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1476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요.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젯밤 삼성동 사저 모습입니다. 차 속에서 박전 대통령이 손을 흔드는 모습 정확히 채널A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조금 물기도 있어 보이는데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사저 앞에 도착한 차량에서 박전 대통령이 내립니다.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서청원 의원이 보이죠? 친박계 좌장인데요. 네, 금방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더 볼까요? 금방 서청원 의원을 지나서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와 한참 길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선이 서청원 의원에겐 향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 항상 박전 대통령이 현장에 가면 보좌했던 친박계의 핵심인 윤상현 의원의 모습 어김없이 삼성동 사저 앞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지지자들과 연결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전직 비서실장들과도 지금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병기 실장, 전 실장, 이원종 전 실장 등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명의 친박계 의원이죠. 태극기 집회에 매주 참석하면서 강성 발언을 내놨던 조원진 의원과도 긴 시간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박전 대통령이 가장 길게 머물렀던 곳이죠. 내가 먼저 태극기를 제일 먼저 들었다. 태극기 1호를 자칭하고 있는 일명 대사모의 회장입니다. 허리를 숙여서 대사모 회장의 목에 걸린 피켓에 적힌 글귀를 보고 또 실제로 펜을 들고 뭐라고 글귀를 써주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취재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저로 들어가기 직전 지금 친박계 의원들과 마지막 담소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윤상현 의원 보이고요. 김진태 의원, 박대출 의원, 최경환 의원, 그리고 탕기국 회장인 정광택 회장과 박사모 회장, 정광용 회장도 보입니다. 서청원 의원 좀 뒤쪽에 있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이번에 태극기 집회에서 활약했던 친박계 강성 의원들이 박전 대통령에게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저로 들어가는 박전 대통령, 집에 들어가기 위해선 계단을 좀 올라야 하는데요. 박전 대통령의 모습, 지금 화면 속에 노란색 동그라미 안을 보면 순간 휘청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계단에서 발목을 접지른 겁니다. 발목을 접지른 후에 동행했던 이선우 의무실장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간 박전 대통령, 첫날 밤을 잘 보냈을까요? 그 다음날 오전, 삼성동으로 배달된 장미꽃 한 다발이 들어갑니다. 지금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는 모습이 채널A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쯤 등장한 어제도 왔었던 친박계 의원이죠. 조원진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요. 조원진 의원은 앞에서 내려서 삼성동 사저 앞으로 들어가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잇따라서 검은 차량이 등장했는데요. 이 차량은 탑승자가 내리지 않고 바로 삼성동 차고로 들어갔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친박계 의원들이 삼성동 사저에 오전에 모두 출근 도장을 찍는 모습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로 복귀한 지한 20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좀 전에 이현수 기자 얘기한 것 중에 좀 재밌는 네.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젯밤에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허리를 직접 숙여서 앞에다가 뭔가 사인을 해주는 모습, 태극기 1호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이고 어떤 내용을 좀 표기를 해준 겁니까? 아, 네. 지금 화면에서 방금 보셨듯이 박전 대통령이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저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그 현장에서 서명을 받았던 당사자와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얼굴도 많이 안 좋아지, 얼굴도 많이 야유셨더라고요.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냥 저 건강 챙기고 이제 고맙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보면 안부 메시지를 박전 대통령이 직접 적어줬다. 일명 이름이 우리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일명 대사모입니다. 대사모의 회장인데요. 이제 삼성동 사저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현장에 있다고 합니다. 박전 대통령이 지지자 중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쪽에 있던 이 장민성 회장에게 직접 다가가서 건강하고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기자 좀 궁금한 게 제가 네. 지난 주말에 이 삼성동 현장을 가보니 경찰이 이 폴리스 라인이라고 부르는 라인을 설치를 해서 네. 이제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원들도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줄을 서서 나름 정리된 모습으로 박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 장민성 대표가 어떻게 이 사저 앞에 바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리 좀 뭔가 짜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현장에서 어제 뭐 서 기자 말씀하신 대로 어제 사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쯤 사저로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급작하게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서 사실 청와대 발표보다 삼성동 사저 현장에 있던 지지자들이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친박계 의원들에게 전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아마 뭐 이 지지자 또한 그런 부분에서 연락을 받고 미리 삼성동 사저 앞에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대사모 회장이라서 그런 그 특혜를 받으신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꼼꼼히 더 취재를 보면 좋겠고 또 그 시청자들이나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나 라는 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고 저희도 가장 궁금한데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뭐 어제 밤에 이제 사저에 들어간 후에는 뭐 사실 윤 전 추행정관이나 이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최소한의 인력을 빼고 친박계 의원들은 함께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만 민경욱 의원, 전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던 민경욱 의원이 잠깐 사저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수첩에 박 전 대통령과 한 내용을 적어서 나와서 직접 공식 입장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민경욱 의원과 통화한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바깥에서 벌써 악수하시고 그럴 때 눈물 줄기가 이렇게 얼굴로 번지고 그런 걸 불빛에서 이렇게 어렴풋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올라갔더니 그 볼 화장 같은 게 좀 지워지고 그런 게 보였었습니다. 네, 접질린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접질린 것 같다라는 네.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일이죠? 아까 영상에도 얼핏 보이던데. 네, 아까 영상을 한번 다시 볼까요? 네, 그 저희가 삼성동 사저를 이제 위쪽에서 찍은 영상에서 포착이 된 영상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휘청거리고 아이고. 이제 옆에서 보좌 경호관이 바로 붙잡아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왼쪽 발이 크게 좀 휘청이는 것 같네요. 네. 네. 아마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런 것 같다는 친박계 의원의 뭐 전언도 있었고요. 오랜만에 돌아오는 집에서 이제 약간 긴장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발목을 접질러서 의무실장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뭐 민경욱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안에 내부는 뭐 깨끗하기는 했지만 뭐 매트리스의 비닐 같은 것도 벗겨지지 않았고 아직 정리가 다 된 모습은 아니었다.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경우도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수리는 했지만 막 약간 시용하는 듯한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줬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지지자들하고는 애써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던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파면돼서 이제 사저로 돌아가는 심정이 웃는 게 아니었을 텐데 사저 안에서는 막 펑펑 울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제가 그 부분도 물어봤는데요. 뭐 안에 들어가서 사저 안에 들어가서 유독 펑펑 울었다라는 거는 사실에서 조금 멀지만 실제로 사저 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지자들과 악수할 때 저희는 이제 멀리서 카메라 영상을 잡았기 때문에 미소를 띄고 있는 표정만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은 미소를 띄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는 게 현장에서 인사를 나눴던 지지자들과 친박계 의원들의 전언이었습니다. 안에서도 이제 화장이 약간 지워질 정도로 이제 기존에 흘렸던 눈물 때문에 화장이 좀 많이 지워졌고 이제 눈화장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워져서 얼굴이 약간 거멓게 될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민경욱 의원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눈물을 좀 수습하고 차분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현수 기자, 저 그 영상이 계속 나오는데 네. 저게 지금 그 위에서 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저께 사저로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저희가 찍은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들어갈 때 왼쪽 발이 휘청하는 게 크게 보여요. 네, 그렇죠. 크게 휘청을 하죠. 네, 어제 사실 함께 영상을 볼 때는 포착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오늘 이제 삼성동 사저 영상을 정리하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확실히 왼쪽으로 조금 휘청하면서 발목을 접지르는 모습이 있는데요. 옆에 들어가는 사람이 보좌를 해줘야 될 정도로 그렇죠. 휘청했는데 저때 발목을 크게 다쳤다는 건가요? 네, 살짝 접질려서 실제로 의무실장의 치료를 받았고요. 뭐 오늘 현장에 사저 안에 들어갔다 왔던
조원진 의원 친박계 의원들도 박 전 대통령이 다리도 다치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아, 조원진 의원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언급한 게 박 전 대통령이 어젯밤 저 지금 좀 전에 보신 영상대로 왼쪽 발목이 좀 다쳤을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접질린 부분을 얘기한 거군요. 네. 근데 오늘 그 아침에 보니까 그 이현수 기자 설명할 때 꽃다발, 그 장미꽃 꽃다발들이 많이 배달이 됐다라는데 누가 보낸 겁니까? 예, 오늘 새벽 4시 반쯤 외제차를 탄 어떤 남성이 백송이에 장미꽃을 주고 그 갔다고 합니다. 그 어차피 이제 그 옮기려고 했지만 청와대에서 사저에서 그걸 받지 못하겠다 이야기를 해서 오전 7시 반쯤 치웠는데요. 사실 빨간 장미의 꽃말 뭡니까? 열렬한 사랑입니다. 그 추측하기에는 박사모 회원 중에 한 명이 놓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드도 적혀 있었고요. 그 카드에는 좀 힘내라 이런 마음을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 외에도 두 개의 꽃다발이 더 왔는데 사실 사저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혹시라도 뭐 독극물이 들었거나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 있을 경우도 있다는 어떤 경호팀의 판단 하에 사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꽃다발 행렬이나 이런 것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이 보면은 지금 보니까 경찰이 서 있는 바리케이트 같은 폴리스 라인이 있고 그 앞에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지지자들한테 꽃다발을 들고 가면서 들여보내달라 얘기를 하고 폴리스 라인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군요. 근데 결국 꽃은 전달 못했다 이 말씀인 건가요? 예, 그렇죠. 지지자들이 이제 위해성 때문에 가지 마라 이렇게 막아섰기 때문에 도저히 못 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 안에 뭐가 들었을지 모르는데 그렇죠. 우리 박 전 대통령한테 전달하지 말아라 결국은 못 들어갔다는 얘기군요. 네, 사실 뭐 청와대였으면 그 감지견도 있고 뭐 있었겠죠. 하지만 사저로 온 파면된 대통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경찰 견이나 이런 것도 사용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 약간은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꽃은 못 들어갔는데 친박 의원들은 오늘 아침에 사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네, 사저 정치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친박계 조원진 또 윤상현 의원이 어젯밤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이 삼성동 사저를 찾았습니다. 한 시간 넘게 머물었던 조원진 의원 나와서 이 사저한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걱정이 돼서 아침에 제가 찾아뵌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시고 또 보기보다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다. 특별하게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닙니다. 네, 그 친박계 조원진 의원도 들어갔다 나왔고 윤상현 의원은 아직 나왔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걸 두고 사저 정치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네요. 네, 뭐 아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차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올 때도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조원진 의원이 이제 들어갔다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메시지가 나온 건 아닙니다. 뭐 조원진 의원이 말하기도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잘 지내고 있는지 지금 좀 신경이 어떤지 위로차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거실이 춥고 지금 상황이 좀 열악함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지금 조원진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사실상 반나절 만에 다시 삼성동을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다시 삼성동을 찾아서 박 전 대통령의 또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사실상 뭐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데스크가 말씀하신 사저 정치와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친박 의원들도 자기들이 할 분담을 쭉쭉 나눠놓고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데 검찰 출신인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 법률 담당, 법률 보조 담당을 맡았다고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먼저 영상 한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청와대에 계속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짐 싸가지고 그냥 이제 좀 그만해 주세요. 뭐 이루려고 하는 거 다 이뤘지 않았습니까? 그만하고 좀 차분하게 우리가 좀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이제는 차라리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진실을 밝히자.
자, 김진태 의원 말을 들어보면 사조로 돌아간 게 승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승복 논란을 갖고 승복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미는 진실을 계속 밝혀 나갈 것이다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둔 건가요? 네, 뭐 지금 사실 야권에서 승복하지 않았다. 어떻게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불복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큰데요. 그래서인지 그 내용을 의식해서인지 이제 김진태 의원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아니 청와대에서 짐을 싸서 나온 게 헌재 결정에 승복한 게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마녀사냥하지 말라. 법리적인 사실 다툼은 지금부터고 그리고 조기 대선 정국이 있으니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조사는 대선 이후로 미루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어제 친박계 의원들이 사실상 삼성동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맞이하고 나서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요. 아마 뭐 간단히 식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앞으로 이제 방향에 대해서 사실상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법률을 맡은 것도 그렇고요. 뭐 이제 서청원, 뭐 최경환, 저 친박계 좌장들이 이제 총괄 역할을 맡는 등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본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고 이제 앞으로 법리 다툼에서 적극적으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야권의 비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사저를 진지 삼아서 투쟁을 예고했다면서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조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아 참, 예, 많이 놀랐습니다. 삼성동 사저를 진지로 해서 끝까지 농성하고 투쟁하겠다. 또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지지층의 결집과 골기를 촉구하는 걸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조응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성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을 구축하고 구한에 싸우겠다. 이 농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실제로 보수층,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은 검찰의 소환과 구속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고요. 또 대선도 두 달여, 그러니까 50여일가량, 60여일가량 남아있게 됐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려면 사실 사절을 기반으로 해서 보수들이 집결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진지로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저는 이 검찰 수사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김진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검찰 수사 부분 예. 네. 이 소환이나 구속이 시도가 됐을 때 또 불응했을 때 가정입니다만 불응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여론이 움직일 것이고 또 박사모를 대표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어떤 식으로 의견을 낼지 또 그 부분이 다 그때의 정치 흐름과 맞물려 어떻게 돌아갈지에 따라서 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는 이 보수 세력이 집결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고 구인을 한다든가 하면 동정론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범여권이 후보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층의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삼성동 사저가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특히 야권에서도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분주히 마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최석호 기자 얘기 들으라면 지금 우리가 동교동계 뭐 이렇게 상도동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삼성동계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인 것 같고 서하단 기자 얘기 들으면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강제 수사에서 대비해서 공성전을 벌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변호인단도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서요. 그게 네, 좀 그렇습니다. 특이한 점인 것 같은데. 네, 뭐 현재까지 이제 변호인단을 교체한다는 얘기가 없었고요. 뭐 청와대 관계자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기존의 특검 변호인단은 유영아 변호사가 맡았었고요. 이제 현재 재판의 변호인단이 이제 김평우 변호사, 뭐 손봉규 변호사 등이 있는데요. 이제 아마 김평우 변호사와 손봉규 변호사도 합류를 해서 아마 법률적인 조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리인단의 막말과 사실 돌출 행동들이 좀 여러 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결정적이진 않았겠지만 헌재 판결에 이런 대리인단의 막말 행동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당뇨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은 제가 그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조금 먹어야 되겠는데 그 시간을 좀
그러시다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오늘 변론은 여기서 아닙니다. 저는 하시죠. 오늘 하겠습니다. 그 오늘 꼭 하셔야 되는 네, 이유입니다. 지금 하겠는데 왜 변론을 막으십니까? 김평우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십니다. 아니 뭐가 지나쳐요? 저는 법을 설명한 것밖에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 법정에 계신 청구인 대리인이나 피청구인 대리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온 국민이 지금 동영상으로 다 보시고 계십니다. 네, 이정미 권한대행이 뒷목을 실제로 잡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그게 지난달 20일 날 그렇죠? 헌재 공개 변론 때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어제 내놓은 입장을 조금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안고 가겠다라는 문장을 했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는 문장을 했는데 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고 가겠다는 부분은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인 것 같고 이 진실은 밝혀지겠다라고 한 밝혀질 것이다라는 부분은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앞서 보신 헌재의 어떤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모습이 이 검찰 수사에서도 비슷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얘기가 나오니까 그 지금 이정미 권한대행이 굉장히 그 히트를 쳤어요. 우리 말로 하자면 그 요즘 말로 하자면 헤어롤 때문에 히트를 치고 거의 뭐 헌재의 스타로 등극을 했는데 그 실수로 나온 헤어롤 때문에 계속 좀 그 화제가 이어지고 있나 봐요. 네, 그날 뭐 현장에 갔다 오셨었죠? 예, 현장에 갔었죠. 네. 그 사실 집부터 따라갔는데 그 차에서 내리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정말 정신이 없었는지 그리고 그 강남 집에서 헌재까지 도착하는데 한 뭐 28분밖에 안 걸렸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최 기자가 전날 그 계속 동행 취재를 했었잖아요. 집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나올 때부터. 동행은 아니고 사실 쫓아갔죠. 아, 그렇습니까? 집에서 나올 때는 헤어롤이 없었나요? 아, 그거는 집 앞이기 때문에 그 도덕상 집 앞까지 좀 그날 좀 되게 민감한 날이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는 없었고요. 예. 네, 제가 뒷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이정미 권한대행의 이 헤어롤이 상당히 히트를 치고 또 이슈가 되면서 이제 그 뒷얘기가 흘러나오기를 이정미 권한대행이 보통 차로 출근을 하면서 이제 약간 풍성한 머리를 위해서 차 안에서 헤어롤을 만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차 안에서 이제 풀고 내릴 텐데 그날은 워낙 정신이 없는 날이었고 또 이제 탄핵 선고를 하는 날이어서 좀 일찍 출근을 했거든요. 평소보다. 그래서 아마 그 롤을 빼는 걸 잊은 것 같다. 이런 뒷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차 안에서 잊은 것 같다. 네.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헌재 이제 있는 관계자들한테 한번 분위기를 물어보려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첫 반응이 저걸 보자마자 눈물이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이 났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자기네들은 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선고를 할 때까지 이정미 재판관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또 마음 고생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를 봐왔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저 롤을 그냥 하고 나왔겠느냐라고 하면서 저걸 보자마자 눈물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재판관 연구관을 두 명이나. 맞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에 열중하느라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저걸 풀 생각도 못 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재판관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한다는 게 이제 헌재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온갖 화제를 몰고 온 이정미 권한 대행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퇴임식에서 어떤 모습이었나요? 서 기자. 네, 뭐 이정미 재판관 평소의 인품처럼 이 인품이 그대로 드러난 자리였다. 이런 평이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데요. 이 가족도 부르지 않았고요. 외부 손님이 단 한 명뿐이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 송주환 전 헌법재판관이었는데요. 이런 면에서 이 굉장히 소탈하고 또 검소한 이 이정미 재판관의 모습이 잘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오늘 퇴임식에는 헌재 직원 약 100여 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또 약 국민의례와 6분 간의 퇴임차 낭독, 또 꽃다발 증정 등 간단한 행사로 마무리됐는데 이정미 재판관은 마지막까지 이 헌재의 결정이 쉽지 않았다. 또 이 대한민국이 단합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한민국과 헌재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귀향과 관련한 발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보면 이 첫 번째 다리 힘 빠져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 귀환으로 정리를 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게 좋겠고요. 자, 단독 태극기 1호 좀 시청자들이 보기엔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는 내용도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 지지층한테 던진 메시지 건강 챙기세요라고 말한 내용으로 단독 보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저 정치
거실이 춥다 관련해가지고는 친박계가 이제 삼성동으로 출근을 하면서 삼성동계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정치적 의미를 좀 두고서 보도라는 게 좋겠네요. 자, 다음 발제, 최석호 기자 발제인데 또 진실을 등대 삼아 또 신문고리 3인방의 탄생. 어떤 내용입니까, 최 기자?